인다님께서 최근에 상엽 예찬 광일 셋이 등산을 갔었잖아요. 아하. 거기에 일단 신예찬님이 있는 게 놀라웠고요. 왜죠? 루시 등산 후기 부탁드리고요. 일단 그 성까지 붙이는 게 좀 별로 저희가 안 친한 사이인가 봐요. 예. 네. 신예찬 씨가 등산한 거 왜 놀라운 걸까요, 신예찬 씨? 그러게요. 아 근데 제가 네. 그 팬분들이 네. 제가 이렇게 막 운동 같은 걸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세요. 제가 평소에 안 하는데 네. 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. 안 하는 거잖아요.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듣기로 예. 윈터 스포츠 정말 광이라고. 네 맞죠. 그냥 운전을 해가지고 아침 낮에 스케줄 하기 전에 가가지고 하고 올 정도로. 예 맞습니다. 운동 좋아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걷는 걸 싫어해요. 아 안타까운 부분이네요. 걷는 걸 싫어해서 예.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또 다른 멤버들이 운동을 또 많이 좋아하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. 생각을 하는데 네. 일단 그렇게 운전해서 그 윈터 스포츠를 즐기고 온다?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. 진짜. 진짜 최고예요. 예, 최고입니다. 다시 한번 또 사랑 느낍니다. 네. 광일 씨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네. 그 귀여움이 늘어났다, 더 네? 멋있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네. 운동을 또 많이 즐겨 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, 네. 사실인가요? 그냥 그 이제 저는 이제 뭔가 그 뭔가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? 네. 네. 안 하면은 약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 네. 운동이라도 해야 이제 네. 좀 삶이 좀 네.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. 네. 하는 겁니다. 제가 이제 네. 제 직업도 드럼인데 이제 계속 앉아 있잖아요. 네. 아~ 운동이라도 해야지 좀 일어나서 뭔가 하고 이러니까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네. 운동하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더 먹으려고. 아 그리고 또 드럼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? 왜냐면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네. 그 이번에 또 드럼이 좀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전완근이 많이 펌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좀 도움이 됐나요? 근데 확실히 공연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아 지구력이 네. 필요해서 맞아요. 예. 네. 그리고 이번 곡도 아무래도 또 드럼이 세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죠. 예. 네, 뭔가 근데 속도도 빨라지고 네.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오. 네. 원상 씨는 뭐 운동 좋아하시나요? 아 저는 네. 아 야구 좋아했었는데 그래요? 네 저 요새 막 이제 네. 그 재활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. 재활 PT를 네네네. 어깨가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요? 네 그래가지고 네. 이거를 치료하는 목적 겸 근육도 키우고 네. 우리 또 김우빈 선배님이나 이렇게 또 나무 이렇게 좀 멋있는 근육 만들어서 이제 여름에 좀 반팔도 입어보고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골격이 또 이렇게 키도 있고 좋아가지고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아 근데 벌써 어깨가 그러면은 빨리 또 재활됐으면 좋겠네요. 아, 네. 이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굽어 있고 그렇죠. 네, 그 앞에서 한 자세로 계속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. 굳죠. 네, 네. 맞아요. 굳어 있죠. 그래서 가끔 네. 루시 포즈 지을 때 저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이게 안 올라가서 그래요. 아 진짜 그런 거예요? 양쪽 다 그럼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? 네. 그 원래는 그런 아 그렇게 하려 했는데 네. 그거야. 맞아요. 그 프런트 포즈 처음 알았어요. 맞아요. 네. 약간 그 보면 그 전에는 요 포즈 그 있었잖아요. 그 퓨전. 아, 퓨전. 아 빨리 또 나으시길 바라고. 맞아요. 아무래도 또 상엽 씨는 예전부터 또 축구 좋아하시고 네. 지금도 네. 너무 하고 싶은데 네. 진짜 아 시간이 안 나가지고. 네 그리고 공연 있으니까 다치면 또 안 되니까. 아 그렇죠. 그 구기 종목들이 재미있는데 부상 위험이 크지 않아요. 맞아요. 위험하죠. 그러면 좀 그 다른 운동이라든 뭐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? 그래도 사실 제가 최근에 등산에 좀 빠져가지고 원래는 원상이도 같이 가는 거였는데 예. 그날 딱 일정이 생겨가지고 네네. 원상이는 못 가고 혼자서 한라산도 갔다 왔어요. 저번 달에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아 맞다 그거 뭐 잘 됐나요? 그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국토대장정 맞죠. 그게 그 전이구나. 이걸 기억해 주시네. 그 전이. 맞죠, 맞죠. 네. 네. 그게 걸어서 가평까지. 한남동에서 가평까지. 갔다 왔어요. 3일 정도. 3일 정도로. 네, 74km. 안 힘드셨나요? 뭐 어때요? 그냥 몰라요. 그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겠어요. 아 친구랑 이제 셋이 갔는데. 네. 진짜 나중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막 스무고개 하고 끝말잇기 하고 약간 이러면서 갑니다. 네. 아 끝말잇기 시간 은근히 잘 가죠. 그러면서 갑니다. 행군하듯이. 예, 그렇죠, 그렇죠. 좋습니다.